이제 세컨샷을 공략을 할 때는 이제 핀 포지션, 이제 피니치를 보고 이제 어느 방향에서 퍼터를 해야 이제 오르막 퍼터를 남길 수 있는지 좀 그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샷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린이 왼쪽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경우는 이제 핀 우측으로 공략을 해야 이제 오르막 퍼터를 할수 있는데 좀 그런 코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 이제 안착을 시켜야 하는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세컨샷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 너무 얄미운 소리 같아요. 이범희 선수도 그렇게 설명했겠지만 아니 박경현 선수나 이범희 선수는 그렇게 원하는데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근데 가잖아요. 근데 우리 원하는 대로 잘안 가요. 보고 쳐도 그렇게 잘안 간단 말이에요. 저희는 밥 먹고 하는 게 골프인데. 잘해야죠. 그렇게 똑바로 치시라고 지금 박형규 프로가 또 이렇게 레슨을 해주고 있는 좀 약간 일관적인 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되게 그래도 좀 단순한 편이에요. 좀 아까 뭐 드라이버 이제 공략 드라이버 샷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좀 똑같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머리 중심축을 가장 1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언 또한 드라이버처럼 이제 몸통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피니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스윙을 좀 생각하고 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거리는 135m. 진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7번 앉아 보니까. 박경영 두 번째 샷. 오. 방향 좋은데요? 우와. 와, 굿샷. 그리고 또 세컨샷 공략을 할때좀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본인이 이제 몇번 하니 몇 미터를 가는지 좀 그런 거리를 본인의 거리를 잘 알고 있는 게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샷을 똑바로 날려도 뭐 거리 오차가 심하면 원하는 퍼팅 라인을 뭐 퍼팅을 좀할수 없고 좀 가까이 붙이고 좀 버디 찬스를 만들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의 아이언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드라이버 잘 쳤고 연장전 왜 자꾸 연장전으로 7번 가세요? 아이언까지 잘 쳤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버트 잘해야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만의 퍼팅 이제 노하우 이제 연습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열심히 지켜봐 주세요. 근데 지금 퍼팅 레슨 시작하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요? 박경경 선수가 장갑을 아! 안 벗고 이제 여기 사석에 서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이게 되게 이제 장갑을 저는 골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벗고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장갑을 꼈을 때 이제 그립을 잡는 그립감이 되게 좀 쫀쫀하고 좀 되게 좀잘 잡혀야 된다고 하나? 좀 쫀쫀하게 좀 견고하게 좀 그런 잡히는 이유에서 좀 장갑을 지금까지 계속 끼고 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냥 저도 장갑을 벗고 퍼트 연습을 할때 이제 퍼트를 하다 보면 되게 그립이 얇게 잡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좀 견고함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계속 이제 장갑을 끼고 했기 때문에 좀 벗고 하면 좀 그런 견고한 느낌이 없어서 좀 장갑을 끼고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골퍼분들을 위해서 일관적인 그 퍼트 연습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퍼트를 할때 왼손 좀 위주로 퍼터 하는 편인데 이제 왼손은 이제 방향이라고 하고 이제 오른손 이제 거리감이라고 많이 이제 좀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를 나가기 전에 이제 일단 먼저 왼손으로 몇개 이렇게 굴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오른손으로도 이제 퍼트를 좀 굴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왜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퍼터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왼손은 이끌 수 있고 이제 오른손은 바닥으로 이렇게 미는 이 일체감이 되게 좀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경기에 나가는 편입니다. 그럼 그 일반 아마추어들도 이렇게 박형현 선수의 루틴대로 왼손으로만 그다음에 또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한 손으로 연습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충분히 도움을 좀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한 번만 더 저희가 체크해보고 갈게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현 선수의 연습할 때. 일단 왼손으로 하실 때뭐 오른손에 뒷힘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왼손으로 좀 리드를 해주는 걸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 하실 때 이제 오른 손바닥으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밀어주는 그렇게 느낌으로 한번. 한번더 볼게요. 예. 양손으로 한번 그 네. 느낌을 해보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다음에 같이. 같이.
와. 네. 자, 이렇게 해서 박형희 선생 퍼팅 레슨까지 들어봤습니다.